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시계주. 안녕하십니까. 발성 총동문이 강사 20회 김만입니다. 법무 관련 부처로부터 감사 자료를 받은 결과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넘어온 것은 총장의 그 사분과 또 일반 예탁금과 정기 예탁금 또 관련 기존의 회칙에 우리가 명시한 대로 이렇게 장학금 내요. 또 지난 19회에서 총수익 관련해서 재무부장님이 보고한 그런 사항인데 뭐 별 이유는 없고 이 감사를 이렇게 하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회칙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저기 뭐 대의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이제 총동문이 기금으로 내게 했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이게 이제 총동문이 회비에서 이 회의 주최하는 절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수별로 형편대로 이 돈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자기 규모에 따라서 어떤 때는 2,600만 원 상당의 그 주최 비용이 이 사용되는 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00여만 원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꼭 100만 원을 내라 50만 원을 내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칙을 변경하거나 이제 앞으로 뭔가는 좀 상당히 이런 어떤 뭐 교정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그 임원들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감사는 현재 이제 그 감사 기준이 뭐냐면은 회비 지출의 타당성과 2014년부터 2015년 동안에 회비 재정 관련 그 부처에서 동문이 관련해서 한 사업이나 재정 지출에 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준이 뭐냐면 회비 지출의 타당성 위법성이 있는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 회칙을 요만한 추가 사업에 대한 그 임의 지출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 그 위 위반 사항의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만 이상이 없으므로 시점 요구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8대 김유식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임사. 존경하는 회장님. 함께 자리하여 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 동문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불청객 면수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진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염려 덕택에 회장직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조용하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모교 교정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정겨웠던 흔적만은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문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동문회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들의 소박함을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동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총 동문 회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총 동문 회기는 제18대 김일희 회장님이 제19대 신임 조봉현 회장님께 전달을 시게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단상에 나란히 서주시죠. 이어서 팀하는 김재식 회장님께 19대 조봉현 회장님께서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달성초등학교 18대 총무이장 김진식. 귀하께서는 모교 사랑과 남다른 애양심으로 총무이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제18대 달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투철한 사명으로 총동문회를 활성화시켜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8월 15일 달성초등학교 제19대 총동문회장 조봉현. 이어서 행운의 열쇠 전달이 있겠습니다.